금융주주와 시중 은행들의 올해 연말 임원 인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세대 교체와 친정 체제 구축, 영업력 강화로 요약이 되는데요. 각 금융사별로 인사의 특징을 임명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 연말 신한은행 임원 인사의 특징은 세대 교체입니다.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부행장 5명 가운데 3명을 교체하고 5명을 부행장보로 새로 발탁하는 등 중폭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최연소 부행장의 나이가 기존 1960년생에서 62년생으로 훌쩍 낮아졌습니다. 이번에 연임된 1959년생 윤승욱 경영지원 부행장을 제외하면 차기 부행장 전원이 1960년대생으로 평균 1년 이상 젊어진 셈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친정체제 구축을 꾀했습니다. 손부와 카드 대표이사로 재무 전략통인 양종희 KB금융 부사장과 윤응원 전 부사장을 선임했는데 윤 회장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전략가들을 계열사 대표로 앉혀 윤종규 체제를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은행 핵심 계열사 수장의 전략가 재무, 기획통들을 전진 배치한 이번 인사는 대우증권 인수 무산 이후 조직 정비를 위한 쇄신안이라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KB 하나은행은 부행장 6명 중 5명을 교체하는 큰 폭의 임원 인사를 시행했는데 새로 선임된 부행장 5명 중 3명을 영업통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타은행에 비해 약체로 평가되어 온 영업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영화를 앞둔 우리은행은 연말 인사에서 본부장 5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교체하며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지점장과 부지점장급 승진자의 85%가 영업점 출신으로 민영화에 앞서 인적 쇄신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려는 이강구 행장의 포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명찬입니다.